지난 3월 남대서양에서 침몰한 화물선 스텔라데이지호의 실종 선원 수색을 위한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실종 선원들의 가족들과 3년 전 같은 참사를 경험했던 세월호 가족들이 기도회에 참여해 실종자의 수색을 위해 함께 마음을 모았습니다. 과거 통일교 대북사업 자금의 천문학적 자금이 일본에서 유입된 것으로 확인돼 적잖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CBS가 일본 통일교 신자들의 헌금 피해 실태 자료를 단독 입수했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북정책 변화에 대한 기대가 높습니다. 하와 인터뷰 오늘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김성복 이사장을 통해서 대북정책의 변화와 대북 민간교류의 활성화에 대해서 전망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지난 3월 31일 남대서양에서 침몰한 화물선 스텔라 데이지호의 실종 선원 수색을 위한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실종 선원들의 가족들 그리고 3년 전 해상 참사를 경험했던 세월호 가족들이 기도회에 참여해 실종자의 수색을 위해 함께 마음을 모았습니다. 천수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 규명과 실종자 수색을 위해서 온 국민이 목소리를 높였던 광화문 광장에 이번엔 주황색 리본이 흩날렸습니다. 지난 3월 31일 남대서양 해역에서 침몰한 스텔라 데이지호. 22명의 실종자 가운데는 한국인 선원 8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벌써 침몰 90일이 다 돼가지만 실종 선원들의 가족들은 생존자가 있을 것이란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훈련을 충분히 받은 전문가들인 우리 선원들은 그 구명벌 안에 몇 명이 타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서로를 의지하면서 우리의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저희는 그렇게 믿습니다. 배를 탄 지 4개월 만에 사고를 당한 아들. 어머니는 착하기만 했던 아들과의 평범한 일상을 되찾고 싶기만 합니다. 우리 아들들이 다 빨리 돌아와서 평범한 가정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스텔라 데이지호 실종자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기독교 사회선교연대회의와 감리교 시국대책위원회, 신학생 시국연석회의가 공동 주최한 기도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실종자들을 위한 제대로 된 수색과 구출을 간구했습니다. 한 점 나태함도 단 하나의 책임 회피도 없이 최선을 다해 수색하게 하소서. 내 가족 찾듯이 다른 이유, 다른 핑계 대지 않고 모든 배, 모든 예산, 모든 사람, 모든 노력을 다해 찾아내게 하소서.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도 기도회에 참석해 실종 선원 가족들의 아픔에 공감하며 위로했습니다. 싫어하든 좋아하든 옆에 있어 주시던 분들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옆에 있어 드리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또 스텔라 데이지오 역시 세월호처럼 노후 선박을 개조해 운항하다 침몰됐다면서 생명보다 이윤을 중시하는 우리 사회의 풍토가 변화되길 기도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스텔라 데이지호 실종자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도와 연대에 힘쓴다는 계획입니다. 지금 실종 가족 가운데 한국인 선원이 8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외롭고 힘들게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가족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헤아려서 많이 연대하고 더 힘써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회 참가자들은 실종 선원들이 타고 있을지 모를 구명벌을 상징하는 주황색 리본을 십자가에 매며 실종 선원들의 귀환을 염원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과거 통일교 대북사업자금의 천문학적 자금이 일본에서 유입된 것으로 확인돼 적잖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CBS가 일본 통일교 신자들의 헌금 피해 실태 자료를 단독 입수했습니다. 송주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CBS가 입수한 일본 변호사연합회의 일본인 통일교 신자들의 피해 신고 실태 자료에 따르면 1987년부터 2016년까지 일본 통일교 신자들의 헌금 피해 신고 금액은 1182억 5,800만 엔, 우리 돈으로 약 1조 2,050억 원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1989년부터 1994년까지 피해 신고 금액은 374억 엔, 우리 돈 3,800억 원으로 전체 피해 신고 금액의 30%를 넘습니다. 일본 통일교 신자들은 주로 통일교의 영감 상법에 의해 물품 구입을 요구받았고 상당 금액이 대북 사업 자금으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영감 상법은
통일교 신자가 조상의 인연이나 개인의 운세를 바꾸기 위해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인감, 항아리, 다보탑과 같은 고액 상품을 거래하는 것을 뜻합니다. 통일교는 계열사들의 자금난에도 1990년대 초반 대북 사업을 위한 아시아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문선명 총재가 남북 통일 실현을 위해 일본 통일교 신자들에게 자금을 모으라고 지시한 기록도 발견됐습니다. 다음은 통일교 문선명 선생 말씀 편찬위원회가 펴낸 선집 제242권의 일부 내용입니다. 남북 통일을 위해 일본 신자들이 저금 통장까지 내놓아야 한다고 하면서 방한한 일본 통일교 관계자들에게 모금을 위한 특별 강구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수년 동안 통일교 대북 사업을 연구해온 A씨는 일본 통일교의 대북 자금 모금은 일본 정치권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자금을 댄 것은 다 신도들의 헌금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헌금을 내는 과정에서 많은 신도들의 희생은 불가피한 것이었다. 실패가 뻔한 것을 놓고도 종교 헌금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것은 무책임한 것이 아닌가. 이에 대해 통일교 관계자는 일본 통일교는 공식적인 경로로 북한에 대북 자금을 송금하지 않는다며 일본 통일교는 해외 선교의 명목으로 해외로 송금한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단 전문가들은 통일교는 종교와 기업이 결합된 일종의 종산복합체로서 종교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대북 사업을 추진해온 적폐 세력으로 볼 수 있다며 정치권이 통일교를 앞세워 대북 정책을 풀어나가는 우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습니다. CBS 뉴스 송조리입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남북관계 회복에 기대감이 높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태도와 주변국들의 제재 국면을 보면 쉽지가 않아 보이는데요. 남북관계를 어떻게 설정해 가야 할지, 또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할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이사장 김성복 목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고석표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정권이 바뀌게 됐는데요. 목사님께서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을 좀 평가해 주신다면 어떻게 좀 평가해 줄 수 있을까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은 70년 이 대한민국 정부의 대북 정책과 맞물려서 북한에 대해서 압박하고 또 적대시하는 그런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북 대화는 상당히 멀어졌고 대결과 대립에 그래서 어떠한 대화를 통한 진전이 없는 악순환의 연속이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지난 정권에서는 대북 민간 지원이 이제 핵무기 개발로 이어지게 됐다. 그러면서 이제 그 대북 민간 지원을 반대하고 그랬었는데 이런 얘기들이 정말 근거가 있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면은 개성공단을 만들어서 그 개성공단에 우리 기업들이 가서 이제 기업을 운영하고 거기서 월급을 준 것이 이제 그 월급이 변화가 돼가지고 핵무기가 돼서 돌아왔다. 그런 논리죠. 그런데 이게 맞지가 않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여기 기업들이 주는 그러한 월급은 이제 중국에서 물건을 살 수 있는 전표와 같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이고 그래서 생활 필수품들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돈으로 쓰인 것이지 그게 무기를 사는 데 쓰였다 하는 것은 상당히 이게 편협한 더러는 왜곡된 그러한 진단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그 대북 민간 지원이나 대북 민간 교류를 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이나 효과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이익이나 효과가 있다고 좀 보면 될까요? 우선은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지고 있는 걸 나눔으로 인해서
북녘에 있는 형제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될 거고요. 그것이 또 우리한테 또 돌아오는 것은 형제가 어려울 때 외면하지 아니하였다 하는 그러한 또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북녘에 있는 형제들을 도와줌으로 인해서 대화가 계속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화의 이어짐이라고 하는 것은 대결 정책을 막을 수가 있는 것이죠. 대결 정책으로 가면은 그러면 서로다가 무력을 과시하려고 하는 무기 경쟁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지금 그 무기 경쟁의 가장 극단적인 모습이 핵무기와 ICBM 대륙간 탄도탄 개발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하여간에 저는 이 평화적으로 교류하고 협력하는 것이 결국에는 대한민국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제 교회 쪽으로만 얘기를 하자면 특별히 교회가 민간 대북 민간 지원에 앞장서야 될 그 이유는 뭐라고 좀 보시는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북미 간에 이렇게 현재 긴장이 고조될 때에 우리는 전쟁의 지읒자도 입에서 내서는 안 됩니다. 또 선제 공격에 시읒자라는 것도 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이때에 대화하고 협력해서 평화로 가야 된다. 그러한 길을 열어줘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강조해야 되는 것이고 그 길이 결국에는 한반도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다. 근데 왜 교회가 이때에 북녘의 형제들을 이렇게 도와줘야 되느냐? 그는 성경 말씀에 내 형제가 지금 고통받고 있을 때 외면하지 않는 거, 이웃도 사랑하는 판인데 권력을 피하여서 어떻게 숨을 수 있겠습니까? 북녘은 우리의 반쪽입니다. 반쪽은 반쪽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될 그러한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앞장서서 북녘에 있는 형제들도 돕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이사장을 맡고 있는 김성범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성락교회 개혁협의회 측 교인들이 오늘 서울 신길동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이단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개혁협의회 측은 이단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원소속 교단이었던 기독교 한국 침례회와도 대화를 시작할 생각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개혁협의회 측은 또 신앙과 윤리에 있어 지난날의 잘못을 버리고 온전한 교회와 성도들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성락교회는 김기동 목사의 성추행 의혹과 재정 의혹 등으로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동성애 문제대책위원회와 탈동성애 국제연맹이 오늘 서울 명동에서 캠페인을 열고 탈동성애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탈동성애 지향자들은 친동성애자들에 의해 비난에 시달리고 있다며 전 세계 곳곳에서 탈동성애자들의 인권이 무시당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또 탈동성애 지향자들의 인권 보호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한국을 비롯해 미국과 가나, 미얀마 등 10개국에서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 소식입니다. 공주 꿈의 교회가 세종시에 글로리 채플 교회를 세웠습니다. 기독교 한국 침례회 유관재 총회장은 함께 도전하는 교회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교회의 출발을 격려했습니다. 글로리 채플 교회는 기독교 문화를 통한 힐링 사역과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역점을 둘 계획입니다. 대전 성시화운동본부가 한밭제일장로교회에서 2017 전국 목회자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천여 명의 목회자가 참석한 세미나에서는
장자권 회복과 누림이라는 주제로 이영환 목사가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대구 교계가 퀴어 문화 축제 반대 집회를 열었습니다. 대구 기독교계는 생명, 사랑, 가족이라는 주제로 찬양과 공연,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6.25 참전 영웅 미망인 위로회가 6.25 참전 유공자회 원주시지회 주최로 원주 삼천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원주 삼천교회 우광성 목사는 참전 용사들이 젊음을 바쳐 나라를 지켜주신 덕분에 이 나라가 오늘날 자랑스러운 나라가 됐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고 전남과 경남 남해안 지방은 저녁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9도에서 22도,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33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평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